오늘의 주제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리 짐승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스스로 연약해진다고 느껴서 더 외부에 대해서 사나우고 거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혼자 살수 없듯이 개들 또한 그러합니다. 물론 그거는 사람이 옆에 있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들은 같은 개들과 두거나 사람이 함께 있어줘야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개들은 무리 속에서 그것이 개든 인간이든 상관없이 같이 교류하고 먹고 놀고 사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개가 혼자 있으면 다른 개가 옆에 다가가서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개가 다가와 있는 것은 우리는 그 개가 우리가 필요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가와서 옆에 있어주는 개는 사실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개들은 혼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들은 누군가 혼자 있으면 옆에 있어 주려고 호의를 가지고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우리는 그 아이가 내게 마음을 주었다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발정이 왔다고 해도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어울리면 발정의 단계를 알게 되고 자신이 흥분하는 것이 필요한 건지 안한 건지도 알게 되죠. 이런 시기를 함께 보내게 하는 것은 무리 생활하는 수컷에게 또 혼자 살더라도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흥분되고 몸이 떨리며 힘든지를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마치 사춘기 소년과 같은 시기입니다. 이런 아이를 혼내거나 다그치면 점점 더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서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럴 때는 언제나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만난 간식으로 달래주면서 아이를 진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기를 보낸 아이들은 다음에는 놀라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의 눈을 가만히 쳐다보는 일을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쳐다보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는 얘가 또뭘 바라나 하고 착각하시는데 아이들이 우리를 가만히 응시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사랑해요 라는 의미입니다. 뭘 바래서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응시는 개들 간의 언어에서 공격의 뜻이지만 아이들 간의 응시는 사람에 대한 응시는 믿음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럴 때는 그저 안아주면 됩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바랄다는 행동은 이렇게 발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이들 간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올리는 행동이 바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아이들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사랑해요, 난 당신을 정말 믿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응시를 보고 먹이를 주면 거꾸로 아이들의 말을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조진이, 아이고 우리 애기 아빠 반갑다고 오리고기를 갖고 왔어 아빠한테. 응? 네가 아끼는 걸준 거야 아빠한테. 아이고 진짜. 고마워 아빠 잘 먹을까? 우리 애기. 아이고 착해라. 응? 오리고기를 아빠를 먹으러 갖고 왔어. 귀가 어디 갔어? 응? 귀가 없어. 아빠한테 귀 붙여, 우리 초진이가 이제. 어이구. 어이구, 착해라, 우리 애기. 응? 어이구, 이뻐라. 애기 운다, 야. 응? 초진아. 어이구, 더 만져줘. 애기 울잖아. 누가 우나 보자. 시내럽다, 이놈아. 어이구,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렇게 진돗개는 스스로 곁을 주기로 마음을 먹으면 표시를 합니다.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스스로 주인에게 다가서죠. 그때 귀를 붙이는지, 내가 만졌을 때 꼬리를 흔드는지를 볼 살피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소진이처럼 선물을 주는 거는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고 안아주고 함께 더 사랑을 나누면서 아이가 내가 손을 대고 꼬리를 치면 겹바퀴가 끝난 것이고, 겹바퀴가 끝나게 되면 기대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와서 체중을 실어 기대어 오게 되죠. 아이가 갑자기 다가와 기댈 때의 느낌은 정말 길러본 사람들만이 아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제 아이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단점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평가하고 단점이 보이고 멋이 어떻고 저떻고 하게 되는 거는 둘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나에게 기대는 순간 아이에게 난 이미 하나입니다. 그런 아이는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핥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핥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기르는 애가 내가 난 아가를 핥는 것은 그 아가를 자신의 새끼랑 똑같이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핥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첫 번째는 바로 무한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르는 아이가 나를 핥는다, 내 얼굴을 핥는다, 애기들이 어미의 입을 핥아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미가 먼저 약간의 침을 흘릴 때뿐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애들이 우리에게 와서 얼굴을 핥는 것은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지만 당신과 나의 관계에서는 당신이 우월하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런 표시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받아들여주고 아이의 기뻐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당신의 우월한 지위를 용납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아이가 다른 개를 핥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애기가 절 찾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아이들 간의 서열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가 나를 핥는 것은 내가 당신이 바로 나의 기쁨이란 뜻이고 당신이 나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우리가 앉았던 소파나 침대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리를 비우거나 외출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내 서열을 침범한다고 착각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아이가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그것을 나무라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내가 없을 때 가장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잠자던 잠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는 분리불안을 느끼지 않고 주인과 함께 있는 듯한 생각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권장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우리에게 곁을 준 방식, 선물을 주고 기대고
아이고. 아기가 비명 질러서 지금 얼른 볼일보게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건네는 네 가지 말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응시죠.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뭘 바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믿는다는 표현이다. 두 번째는 선물을 주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곁을 주는 마지막 단계다. 그리고 핥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핥는 것은 당신은 나의 기쁨이며 난 당신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나보다 우위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머물던 소파나 침대 혹은 내 신발을 품고 자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면서 안정감을 찾기 위한 행동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네 가지만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많은 것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